안녕하세요, 여우 공식입니다. 그동안 다른 여우에 비해서 루비는 왜 이렇게 얌전하냐, 여우 키우는 집 지구는 너무 깨끗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건 모두 다 오해입니다.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집에 있는 물건들 중 어느 것을 물어도 되고 물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비도 여린이 시절 장난감인 인형을 물어뜯으며 놀기도 했지만 벽지나 장판도 물어뜯고 심지어 전선까지도 물었어요. 이러한 행동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파괴 본능이지만 화를 낼 수도 없는 일이에요. 루비에게는 모든 물건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난감이고 물고 뜯는 것은 루비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루비는 활동량도 많은 여우라서 넘치는 에너지를 풀어주지 못하면 집에 있는 온갖 물건들로 에너지를 풀어버렸어요. 특히 루비가 다쳐 케이지 안에서 요양생활을 했을 때에는 안에 있던 매트와 쿠션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면서 놀기도 했고 어느 하루는 케이지를 탈출해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박살냈어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에 있던 질문들과 같이 지금은 집이 왜 이렇게 온전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집을 어떻게 지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우는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도 많아서 눈앞에 보이는 이것 저것을 물어뜯으면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루비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물건들, 귀중품이나 물었을 때 안전 문제가 일어날 만한 것들은 루비의 눈앞에서 싹 다 치워버렸어요. 그럼에도 치울 수 없는 전선들은 케이블 보관함과 보호관을 이용해 잘 정리를 하고 물더라도 감전사고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보호를 했어요. 또 물면 안 되는 물건에는 지속적으로 쓴맛이 나는 교육용 미스트를 뿌려서 물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한테는 물고 뜯을 수 있는 장난감을 줘서 관심과 호기심을 돌리고 장난감들은 항상 장난감통이나 서랍 속에 보관을 하고 루비 눈앞에서 꺼내줘서 내가 물고 뜯을 수 있는 장난감은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도록 물어도 되는 것과 물면 안 되는 것을 구분시켜줬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루비의 넘치는 에너지와 여우의 본능을 해소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중 몇 개를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로 간식을 종이에 싸서 던져주는 놀이에요. 이렇게 종이 뭉치를 던져주면 루비는 신나게 종이를 쫓아가 종이를 찍고 간식을 먹어요. 이때 간식이 들어있는 종이 뭉치와 간식이 들어있지 않은 종이 뭉치를 무작위로 던져줘야 해요. 이 놀이는 가장 경제적이고 놀아주기도 쉽지만 먹이를 사냥하듯 쫓아가고 먹이가 들어있을지 없을지 호기심을 일으키고 종이를 뜯으면서 물어뜯는 욕구도 효율적으로 해소시켜줘요. 매번 종이로 하면 또 쉽게 질리기 때문에 가끔은 양말에 간식을 넣어서 주기도 합니다.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두 번째는 리빙박스에 종이를 구겨 채워놓고 그 안에 간식을 넣어 루비가 후각과 발을 이용해서 간식을 찾아 먹게 하고 있어요. 리빙박스 속에서 먹이를 찾는 후각 활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발을 이용함으로써 땅을 파고 싶은 욕구를 해소해요. 이런 놀이들로 본능적인 욕구와 스트레스를 먼저 해소시켜주고 온전히 남은 에너지는 같이 뛰어놀거나 고양이 낚싯대를 이용한 놀이, 손을 사냥하는 놀이 등을 해서 풀어주고 있어요. 루비도 기분이 좋은지 항상 놀아달라고 투정을 해요. 놀아줘라! 제 마음 같아서는 루비와 함께 공원을 산책을 하고 루비와 비슷한 체구와 에너지를 가진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루비 어깨가 다치고 치료가 완전히 된 게 아니라서 아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루비가 자기의 영역을 너무 좋게 가지지 않게 하려고 활동 영역을 거실과 신발장까지 최대한 넓혀서 집에 있으면서 답답하지 않게 하고 어깨가 다 나와서 산책하는 날 넓은 곳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비의 본능과 에너지를 해소시켜주려는 노력으로 지금은 루비가 장난감을 제외한 것은 잘 물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 집이 왜 멀쩡한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제가 한 방법을 제외한 재밌을 만한 놀이를 댓글을 통해 추천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루비... 아! 네. 오. 뭘까? 뭐야? 빨리 줘. 루비 신발 줘. 옳지.